함께 기도하시므로 2021년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아침의 첫 시간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 드림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통일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57장 1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줄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우려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또한 질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렸을 적 학창시절에 어떠한 친구를 만났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학창시절과 그 이후의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만남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절대적인 타자를 만나야 합니다. 절대적인 타자라는 말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되어지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만남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이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회복과 소망을 전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더불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이익만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파수꾼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들짐승의 먹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벙어리 개들이기에 적들의 침입을 보지 못해 감시하지 못하고 보았어도 벙어리이기 때문에 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누워 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보지 못하고 보았음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들 자신의 영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뇌물과 돈을 받아가며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지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그들의 사명, 그 역할을 하도록 지도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개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사명,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은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역할,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막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이익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더불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들의 죽음을 평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서 평안은요, 완전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요절, 다시 말해서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악인들로부터 받을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의지하는 우상들을 바람에 다 날려보내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57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것은 곧 우상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한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유다가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음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보존되어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 우리에게는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약속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다시금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막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정선아 집사님의 장남인 정하늘 정년 허리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있을 재활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전사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